자, 최진욱팀장은 오늘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이것도 뭐 옛날에 드라마나 노래 제목인데. 자, 미워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늘 실망을 주거나 고통을 주거나 했던 업종이나 종목을 살펴볼 것 같은데요. 뭐 힌트가 뒤에 나와 있긴 합니다. 어떤 업종일까요, 팀장님? 아무래도 이제 뭐 중국 쪽에 대한 영향이 좀 큰 산업군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좀 게임 산업을 좀 빼놓을 수가 없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게임 산업이 최근에 좀 1분기 때 신작 모멘텀이 좀 나와주면서 좀 중국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좀 어느 정도 주가가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그 부분들이 좀 단기적인 움직임 나와주면서 다시 좀 낙폭을 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좀 기대감이 일부 지금 빠지면서 리오프닝 전반적인 섹터 부분들도 지금 기대감이 좀 빠져있는 상태고요. 다만 가장 투자 포인트로 좀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의 산업군들은 좀 매크로 환경에 좀 다소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부정적인 이슈 한번 딱 터지니까 바로 전체 섹터가 지금 조정이 나오는 것처럼 네.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큰데 게임 산업 같은 경우는 매크로 영향을 다소 좀 낮게 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매크로 환경 부분들이 있어서는 다소 좀 영향이 크지가 않다는 부분들이 일단은 우리가 좀 실적 리스크 부분들이나 그리고 하방 리스크 부분들이 있어서는 현재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투자 포인트라고 현재로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서 이제 뭐 작년까지는 중국 정부의 좀 규제로 인해 가지고 이 개발사들이 어느 정도의 실적에 대한 타격이 좀 있었습니다. 네. 다만 지금 중국 시장도 게임 시장이 지금 굉장히 고공 성장은 해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우리나라가 강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MMORPG 장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뚜렷하게 성장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좀 외자판호 부분들이 신규로 추가 발급이 될 가능성이 저는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중국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고성장은 했지만 여전히 좀 한국산 게임들에 있어가지고도 애용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게임 같은 경우는 좀 무협의 좀 판타지로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게임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일관성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재미가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다소 초반에만 유입량이 좀 있고 이후에는 유입량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반대로 국산 게임 같은 경우는 반대로 유입량 부분들이 있어서는 초반에 좀 많이 들어와주고 나서 오히려 지속적인 뭐 패치 부분들이라든지 초반부터 게임의 완성도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잡힌 상태로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이탈률이 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움직일 때는 중국에 대한 여파가 굉장히 좀 컸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좀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그 노이즈 현상으로 인해가지고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지 오히려 지금 게임 산업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좀 영향이 다소 좀 클 것이다. 아니면 산업이 좀 부진할 것이다. 이러한 영향으로는 지금 뭐 주가의 흐름이 바뀐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보면은 지금은 대부분 주가의 악재는 다 반영이 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지금은 저가 매수 기회로 좀 보셔도 좀 나쁘지 않은 산업군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게임주들 악재가 반영될 것 다 반영됐다. 어느 정도의 조정도 이제는 끝날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예상 기대를 해주셨는데 그럼 관련해서 게임주들 흐름 좀 체크를 해볼까요? 어떤 종목 보세요? 일단 최근에 좀 리포트 부분들이 아직은 좀 안 나오고 있는데 올해 1분기에 좀 리포트가 긍정적으로 계속 좀 나와줬었던 좀 데브 시스터즈를 첫 번째로 좀 뽑아봤습니다. 네. 사실 쿠키런 IP를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좀 게임 개발사인데 이 쿠키런이 지금 해외 쪽에서에 대한 IP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계속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저 유닉스 자체가 지금 50만 명 이상의 지금 기록을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고 500만 명 뭐 이상까지도 지금 기록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자체 보유를 하고 있는 IP에 대한 확장성 부분들이 여전히 좀 기대감이 살아 있을 수가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올해만 해도 오븐 스매시가 좀 올해 출시를 예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븐 스매시 같은 경우가 기존에 좀 모바일 쪽으로만 게임이 나왔다고 하게 되면은 오븐 스매시 같은 경우 모바일도 나오고 PC도 나오고 네. 콘솔 플랫폼 쪽도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 개가 동시에 좀 출시를 해주다 보니까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적인 반영이 좀 크게 잡힐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오븐 스매시 이제 기존 작과는 달리 오히려 지금 24년도까지도 지금 파워 디펜스 관련된 RPG까지도 지금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앞으로의 좀 게임 산업에 있어서의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좀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게 되면은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낙폭을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다만 지금 바닥은 좀 잡혀가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도 충분히 저는 분할 매수 관점도 유지가 가능하다. 다만 만약에 좀
지지 라인을 좀 길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4만 2천 원 선까지는 이탈을 안 하면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앞전 정고 라인이 지금 물량이 좀 많이 잡혀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6만 8천 원대 레인지 부분들을 만약에 좀 물량을 소화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계속적으로 가져가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데브 시스터즈 종목 하나 봤고요. 게임주 하나 더 간단하게 좀 체크해 볼까요? 좀 게임주 하나 더 보게 되면 좀 넷마블을 좀 뽑아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지금 생각은 합니다. 좀 최근 주가 하락폭이 좀 컸던 부분들이 이 펀더멘탈 부분들이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좀 빠졌던 부분들이라기보다는 뉴스 노이즈 현상들이 굉장히 좀 강한 기업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신작 모멘텀이 다소 뭐 낮은 부분들도 아니고요. 올해 지금 3분기에만 해도 신작이 좀 3개가 지금 대기 중입니다. 앞서서 좀 웹툰 쪽에 대한 인기 성과를 이뤘던 신의탑 같은 경우도 지금 오히려 올해 3분기에 지금 출시를 예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보통 웹툰 쪽에서 성공을 했다 보니까 웹툰 쪽에 대한 스토리 기반을 게임 쪽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은 그 인기몰이 부분들이 상당수로 게임 쪽으로 반영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엔 넷마블 입장에서는 뭐 매출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좀 쉐어가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넷마블 정도는 하나 정도 좀 더 가지고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넷마블과 데브 시스터즈 이렇게 게임주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찬스 시기가 왔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럼 김태성 이사님께도 저희가 공유해드렸죠. 관련된 네. 게임주 중에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일단 결국에는 신작이 언제쯤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주가의 방향성이 갈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일단 저는 그래도 신작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펄 어비스를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게임주 중에서도 사실 이제 주가가 살아있는 기업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좀 살아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네오이즈인데 네오이즈가 살아있다라고 좀 평가를 받는 이유는 결국 피의 거시시라는 이 신작이 그래도 대중들에게 호응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펄 어비스도 지금 당장 신작이 출시되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 붉은 사막이라고 하는 작품이 예정은 사실 올해 안으로 지금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일정상 스케줄을 보게 되면 올해도 조금 힘들지 않나. 대신에 내년 상반기에는 또 출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붉은 사막이라고 하는 신작이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이제 검은 사막이 지금 계속해서 그래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에 저는 다른 게임사들보다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많이 낮춰진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우리나라 중국의 관계가 지금 껄끄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판호 발급이 언제 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퍼블리싱 계약이 2021년 8월에 진행한 이 게임사가 바로 펄 어비스이기 때문에 만약 판호 발급이 다시 재개된다라고 하면 또 펄 어비스가 또 단연 선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게임사 쪽에서 본다면 펄 어비스의 지금 위치도 나쁘진 않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주가의 일봉상 흐름을 보면 그동안 너무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구간에서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이 하단이 이탈이 되면 그때는 위험해요. 그래서 4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고요. 만약 여기서 내려오지 않고 올라간다면 6만 5천 원까지의 짧은 시세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